2023년 7월 12일입니다. 세계로 빠샤 치료 약성과 손장님, 노래는 마음을 치유를 했고, 지금 머리통 앞에, 이마 앞에 지금 이 신경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는 오른쪽 목뼈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쿵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만들어진 인연입니다. 의사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네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 아픔을 한다. 역지사지로 남의 신발을 신어보아라. 그러면 남의 사정을 알 것이다. 제가 머리를 이렇게 다치게 되면서 이마에 상처가 오늘날 불편한 걸 제가 자연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인연입니다. 잘났다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도 남의 아픔을 즐기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저는 지금 어저께 이 신경에서 여기 독소가 가려웠는데 뜯고 나니까 지금 여기 아픕니다. 요즘 내 신경에서 지금 이렇게 인상을 안 썼는데도 내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.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. 여러분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. 머리통도 건강하세요. 지금 여기도 목뼈 여기 다쳤던 자리에 지금 너무 막 여기가 지금 뒤에 땡깁니다. 아야야. 이런 게 뇌에서 내 머리를 막아놨습니다. 조상님이. 하느님 부처님과 이래서 다른 생각을 못 가지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